군상 강단이 축하드립니다. 네, 강단이엘 씨는 적적할 수 없는 공군수로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분이죠. 작년 발매한 사라본 이야기 퍼포먼스를 넘어서 작사에도 도전하며 솔로 아티스트로서 자리를 잡은 강단이엘입니다. 아, 그리고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더 기대가 되는 강단이엘 씨입니다. 수상 축하드리고요. 소감 들어볼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강단이엘입니다. 네, 저도 무대 밑에 있어서 잘 몰랐는데 정말 아티스트를 사랑하는 많은 팬분들이 너무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요. 네, 그리고 이렇게 제가 서울 가든에서 했거든요. 네, 저 본상을 받게 되었는데 사실 제가 작년 2021년에 제가 이제 싱글 파라노이아나 그리고 옐로란 앨범으로 뭔가 저의 음악적인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또 마무리를 잘 지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 상은 이제 우리 다인티와 그리고 서울가든상 그리고 저를 응원해주신 친구분들 다른 모든 분들이 안주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해라 라는 뜻으로 주시는 걸로 받고 그리고 이 상을 주는데 너무너무 항상 저를 도와주시고 응원하시고 사랑해주신 우리 다이트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커넥트 식구분들 2022년 아프지 말고 정말 열심히 잘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